청주 무예 마스터십 개막도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기장은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고 선수들도 속속 입국해서 컨디션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무예 마스터십의 주제인 세계 무예의 조화를 엠블럼과 캐릭터로 표현한 메인 무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 세계 87개국에서 2,200여 명이 참가해 일주일간 치열한 승부를 펼칠 준비가 막바지 단계입니다. 해외 선수들도 미리 입국해 경기장을 둘러보며 컨디션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It seems like the competition will be, you know, pretty organized and everything should be a good time. You know, should be fun competing and seeing all the martial arts. 만은 니야듬, 쇼 캄만담, 유치나 할리마, 무슨 박스월러가 오셉, 신사자크모치무스, 우즈베키스탄 캄만다스나, 캐리아 다울라틀라. 개막에 맞춰 청주체육관은 세 단장을 끝냈고. 유도회관과 청주대 서구문화체육관 등 다른 경기장들도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를 세계 무예인들의 선보이는 자리인 만큼 조직위는 대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무예 올림픽을 우리 손으로 창건하는 겁니다. 이 역사적인 날에 모두 동참하셔서. 개막 하루 전인 내일 청주 상단산성에서 성화를 채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17개 세계 무예 고수들의 대결이 청주를 뜨겁게 달구게 됩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